우리 군사비, 주둔비, 아니 미국이 안 간다면 가라고를 뽑서 그들도 전시 자기들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는데 그냥 사자가 제국인데 어때요? 내버리겠어. 참 가지고 고맙고 감사하겠지만 안 간다면 놓아두어 놓고 우리 남북 백성이 얼마나 이 지구에 우월한 백성인가를 보여서 총 하나 쏘고 옷 닦고 입을 맞추고 우리 민족이 이게 우리의 어리다는 그 의식을 한번 그 앞에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의 평화와 정의와 모든 웃돔이 돼서 남북에서 조선 백성이 이런 백성이라는 것을 한번 세계에 한번 비치자 이 말입니다. 예, 비치자. 김정은 제1을 대하고 내가 간판 지켰습니다. 이 나라는 주인이 없어. 자기 하나만 되면 죽든 살든 전부 다 오늘 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3월 달에 와서 강의할 때 종북인의 모신이 갖고 이거 참년 몇 양반들이 저거 빨갱이라고 뛰어 강의 도중에 나간 사람도 있고 강의 끝나고 나서 다 2주 3주 안 켰으니까 손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또 한마디 하겠어 내가. 김기중이 살려내야. 김기중이 그분이 간첩이고 동료하지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들이 잘못됐다면 문교부 장관 다 지칭받으려고 우리 한국 교육 다 지칭받으려야. 다 교육 유치부터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왜 종북색을 누가 만들었어? 간첩을 누가 만들었어? 왜 그 사람을 죽여야. 이 나라에 뭐 간첩이 뭐 국회의원도 끼고 뭐 39년에 40년에 지금 종북색이 있다고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 얘기를 하고 지금 그 대통령 입으로도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나와 지금. 그러면 우리 60년 동안에 유치원부터 가르쳐놨는데 빨갱이 다 죽여가면서 좌익 다 죽여가면서 가르쳐서 이렇게 현하는데 왜 그들이 어디서 나왔어? 하늘에서 나왔어? 북한에서 왔어? 이 나라의 원인이 책임이 그렇게 못했다는 자기네들이 가슴의 대장이야. 자기들이 종북의 대장이야. 왜 책임을 만진 거죠? 김기중이가 칼로 리버트 대선을 칼로 찌른 것은 우리 국민이 석고대주를 하고 미국한테 비례해야 물론. 그러나 그분이 말한 것만큼은 우리 민족의 어리야. 그분이 말한 것은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싸움이 안 끝났나? 이산 가족도 안 되고 지금 이 모든 전쟁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 그러니 당신들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을 할 때 미국한테도 미국에서 이번에 신문에 야 한국이 이렇게 우리를 싫었는데 우리가 왜 돈 내리고 거기서 이러냐 철수해야지. 야 미국 한국이 그런데 괜히 우리는 왜 그러냐.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디 외국 갔다 숨막았다 오동골로부터 가서 빌고 우리 국민이 빌고 그놈 미쳐서 그러고 돌아이고 종북이라 그러지 우리 한명 그놈 하나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얼마나 그렇게 어? 그러냐? 어? 그러면 동맹 잘해. 어? 그랬어? 아 그러면 어? 좋다. 오케이. 어? 그렇지. 왜 그 미국을 속여먹어? 왜 미국을 속여먹냐니 말이야. 미국을 왜 속여먹어?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이 몇십 프로가 있다. 실제로 있다 이 나라가. 그분은 잘못했지만 지금 그런 세력이 있다. 이규모도 그런 세력이야. 미국에게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그래서 야 한국이 그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들도 아 이게 우리한테 속고 멋대로 한 사람들 아니구나. 의식이 있구나. 뭔가 그들에게도 우리가 사실을 말하여 자긍심이 있고 어? 왜 아 그 한명이요 한명 그는 미쳐서 돌아이고 한명이지 우리 절대 하던 거 없습니다. 그 종북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 걱정하지 마. 동맹 꼭 잘 지켜주고 잘할게. 너 이리만 잘 떠. 그래요? 사드도 사고 잘 해줄게. 예.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니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총 맞아 죽으려고 그랬대. 여기서 내가 총을 총 맞아 죽으면 우리나라가 변화가 오지. 왜 총도 못 써? 우리가 북한을 치겨도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맞아 죽어도 우리가 맞아 죽어도 산 손뛰고,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가정싸움, 내 집안싸움, 내가 끝내야지, 우리가 끝내야지. 그러면 여러분 돈 몇 조씩 안 쓰고, 이거, 우리 남북 배불리게 먹고도 살고, 지금 우리 군사비 북한이나 남한이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어? 이제는 지긋지긋한 자리에 100년 정도에, 네? 교류도 못 오고, 이사가지도 안 오고, 북한 땅도 가지도 못 오고, 오도 가도 못 오고, 이렇게 적대 가운데 있으면서, 나 배부르고 좀, 모심 부자 집서 밥 배부르고 먹은 게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우리 군대 민족의 자존심 있고, 극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쏘아라 왜 쏘겠습니까? 저 우리 전라도에 아들 하나가 술만 먹고 저 아버지를 죽인다고 칼등 물고 다니고 소시안을 물고 다니고, 아버지는 도망다니면서 저놈 주시오! 저놈 제비 죽이라고 칼라고 소시안 본다고 막 화벌 일로 동네를 막 또 도망다니네. 경찰서 가네, 막 파출소 가네, 막. 부끄럽지요, 내가. 부끄럽도 아니야. 아들한테 도망다니려면 안 부끄러워야 돼, 그랬어. 세상에 아들한테 도망다니고, 이리 갖고 살아! 쓰시고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소! 왜 도망가고 저놈을 쏩니까? 차라리 칼을 맞아 죽으시오. 왜 이렇게 광진하고 파출소로 가고, 막 지서로 가고, 경찰서 가고, 막, 이게 고소고, 막 차시고, 그러니까. 아, 죽이려고 그런 게, 그게 죽이려고 그런 게. 아, 그게 죽으란 말이야, 죽으란 말이야. 아, 그게 죽으란 말이야, 살아라요. 죽으시오. 한번 가슴 싹 끌고, 예, 이놈아! 내가 너 사람 되라고 그랬지. 내가 너를 미워서 그랬냐, 이리가. 이놈, 나 죽이라고, 아까 딱 끌고 죽이라고, 딱 쓰시오! 내 말 믿으시오! 아니게 하라, 소시랑을 몰고 가니까, 이 양반이 그냥 입이 잽히게 되겠어요, 우통부고. 나 죽여라. 애를 죽이는 자식, 보았소! 소시랑 폴드 내버린 들이야! 우리가 북한한테 지금 죽음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왜 우리 민족이 죽을 일인 자 죽여라. 죽여라. 잡든다면, 잡든다면 죽여라. 우리 죽어서 잡든다면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말이 못 통합니까? 언어가 안 통합니까? 문화가 같지 않습니까? 조상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고 온소되고 내정 때 얼마나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 한일 투쟁을 하던 우리 민족들 서로 언제 공산주의, 민주주의 언제 싸우고 있습니까? 다 우리가 영원히 우리를 집권하고 우리 문화를 없이고 자기 문화를 집어넣기 위해서 저도 어려서 이 어떻게 하면 이 남북통일 두고 싸워맞는 세계가 될까? 그랬더니 어느 목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믿음은 늙지 못하겠고 하나님한테 기도만 안 될 일 없다. 하, 그 말 듣고 나도 하나님 믿어 우리 전쟁 안 나고 통일 두게 해주고 그 기도를 하겠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무슨 소리냐? 저 북한은 마귀다, 용이다, 이단이다, 무신론이다. 저주를 받아야 한다. 저 북한은 자꾸 교육이 그때만 해도 6.25 초에 저는 그 교육이야 종교가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종교일 텐데 종교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이단 삼단 원수가 되고 종교 때문에 부부간들이 예수 안 믿을 땐 잘 살던 집들이 예수 믿다가 그냥 이단 삼단 서로 이혼으로 갈려지고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또 한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다 십자가를 띄고 종교를 버려놨어요. 내가 산채로 천당을 가기로 내가 이민족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공산당 빨갱이 용 무신론 원수 몇 개 만드는 큰 한국시를 잘했어. 종교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와서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분단한 내 한국 그분들이 한국 잘했어. 한번 여러분 냉정히 민족을 나라를 누가 위하고 누가 살리고 천안함이라는 북한에 와서 잠수함이 폭파시켰다고 우리 군인들 죽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다 어떤 사람은 사실이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유병헌이 죽고 묻은 건 아들도 다 시인하고 다 갖다 묻은 거 보고도 우리나라가 30-40% 한 50%가 지금
유병헌이 안 죽었다고 얼마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국민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겠다고 할 정도였으면 이 대통령이 나라다 무엇을 믿는 거야 이게 이 나라가 지금 무언가를 못 깨달아 지금 이 지도자들 이 민족 무정부입니다 무정부예요 지금 얼마나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으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지금 50% 이상이 여러분 대통령은 하야해요 하야해요 국방부 장관 하야해요 부끄러워서 북한의 색당도 못 얻었어 북한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세계 부끄러워서도 북한에서 그랬다고 사실이 됐다고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괴물이라는 것만 보여놓고 책임을 안 지는 거지 세월호도 유병헌이 무슨 죄야 선장이 무슨 죄야 그러면 그 배에 짐을 몇 배 실어준 사람이 누구야 몇 배 실킹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 거야 유병헌이도 그 돈 벌어야 죽고 나니까 한 사람하고 유병헌이만 몰랐다 싹 깨끗이 씻어버렸지 찾은 사람 한 명 없어 대통령 그리고 옛날 것 왜 뒤적거려 지나간 대통령 왜 뒤적거려 오늘에 일을 바로 했느냐 오늘이냐 그것을 논의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원망하고 답하달라고 평화냐 전쟁이냐 이교부가 애고라는 심정 때문에 정부를 대신 내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라도 해고자 했습니다 자기는 미국이 두렵고 무섭고 정말 우리들이라도 협조라도 도와라도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만 만들어줘도 영원히 나는 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불가피 이 나라를 한번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 이 나라의 유정자들까지라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주혁명을 일으켜서라도 동학과 같이 우리의 어떠한 사례는 같이라도 우리 민주의 불길로 들어서 여기에 동의하실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더 결의를 맺고 한번 이 얘기를 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화약 냄새 안 나는 금수광산 세계 사람들이 평화와 의의와 도덕과 윤리와 예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한국 문화의 땅을 밟아올 수 있을지언정 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하늘을 위해서 준비되고 오늘 시대에서 준비된 분들은 땅끝 가운데 어디가 흩어졌더라도 그들이 솟아나서 우리와 하나가 반드시 되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디가 흩어졌을까도 이제 이 소리가 들린 뒤에 이 음성이 퍼져나간 뒤에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으려니까 내가 잘나서 봤느라 내가 가는 거 보면 괜찮거든 따라오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중국으로 재패간다고 무서워서 안 따라온 사람이 오늘 따라왔어요. 왜냐면 이제 가만히 본 게 이제 재패가려고 처음에 안 재패가려고 본 게 아 교부님이 특별한 무인개비요. 나 오늘 이제 나 칼만 무서워서 안 왔는데 이게 뭐 집에서 유튜브 이불 쏘서 보면서도 무서워서 이불 쏘서 아니 누가 죽여서 이불 쏘고서 이게 뭐 유튜브 그 영상물을 아니 이불 쏘서 혼자 보면서 무서워서도 뭐 어떻게야 아니 내가 그렇게 무섭겠어요 그게 유튜브 내 강의가 그런데 지금 3년째 안 잡혀가고 가만히 본 게 좋기는 한데 잡혀갈 것 같고 좋기는 한데 잡혀 그런데 이번에 몇 사람 따라왔어요 이번에 안 온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 게 뭐 괜찮을 것 같은 게 지금 이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두려워서 못 따라올지죠 나 반대해서 안 따라온 건 없습니다 오늘 이 강의도 내 유튜브에 있으니까 북한에서도 들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북한에서 이 강의를 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미국에서 어느 내들한테 있는 사람 우리 교포 얼마 전에 왔는데 교부님 유튜브에 나온 강의 듣고 때가 삽니다 모든 하늘이
함께 할 것이요, 땅이 함께 할 것이요, 자연 만물이 함께 할 것이요, 우리 성현들이 함께 할 것이요, 가신 선조들이 같이 할 것이요. 수가 많이 왔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어른이 오시는가, 여기에. 그래, 누가 외쳤으며, 누가 검증을 했으며, 누가 추천했으며, 누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무한한 칼이 있고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기별은 없습니다. 내 심정을 나는 도합니다. 왜 이 심정이 나에게 있는지는 모르나 내 심정에서 이렇게 만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도 피해자고 일본도 피해자고 영어 잘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야만이라고 가르쳤어. 저것들은 똥을 어떻게 싸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야만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문화건 뭔가 저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금도 아시아에 여기 와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와서 침략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 문화를 야만인들도 와줬으면 죽겠는데 이렇게 많이 발전 우리들이 해왔다. 지금 일본이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 안 맞는 거야. 예? 근데 미국은 그 말을 또 믿어. 근데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잘은 줄 모르고 내가 그런 비유를 잘 씁니다. 남자들이 처벌어두면 꼭 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본 각시보다 더 이쁘다 그러고 너밖에 없다고 꼭 그려. 근데 이 처벌어둔 것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 깝신 그리고. 그러다 다 하고 다 발로 쳐내 뺄 텐데. 우리는 첩이요. 일본은 본, 본. 우리는, 그러게, 이제 우리 애들 첩도 그만하고, 또 속체리고, 이제 남편, 너 신분 부인 잘하고, 살림 잘해라. 나 이제 그만 둘란다고. 그래, 당신도 잘 사시오. 그동안에 내가 덕봐소. 내가 정말 그동안에 당신한테 좀 덕보고 잘 살았지만, 이제 나도 밥 먹을 만치 되었소. 이제 나 그만 둘라요. 당신 가서 살림 잘하고 속 차리고 잘 사시냐 부려요. 나는 이렇게 살랍니다. 저 우리도 이제 그분들에게 그렇게 뭐 저것들이 뭐 제법이네. 우리가 잠깐 우리들 또 해찰하고 잠깐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도 잠깐 정신을 잃어가지고 우리가 망각하게 우리 백성이 살았으나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않아. 누가 잘못했어도 내 탓이다. 그 사람 잘못 없다고 혼내지 마라. 이게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이야. 나는 그걸 배웠어요. 아니 옛날에 배추 심고 배추 깊이다고 무 깊이다고 한두 분 남으니까 어머니랑 누가 이놈 아무개네 뽑아가라고 주지요. 아버지가 이제 가장에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그놈 아무개네 뽑아가라고 하지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성의 없이 뽑아가라고 한다고. 그놈 뽑아서 다듬어서 그 집 바닥에 갖다 주어라 그러시다고. 뽑아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성을 들여줘야지.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 백성은 상투를 꽂고 걷다 의관을 써서 갓 흰 부부명을 입고 담배 때 팍 뛰어. 비가 와도 안 뛰어. 쌍놈들이나 뛰지. 예의를 지키 생명으로 지켰던 것이 우리 문화의 문화였습니다. 옛날에 애들이 감자 캐먹고 놀다가 나쁜 짓으로 놀다가 동네 어른이 가쓰고 딱 짚고 담배 들고 오기만 하면 애들이 노인이라고 보자마자 30개 다 도망가버려. 어른이 그전에 며느리 형수 누나랑 아버 엄마랑 좀 다투다가 아버지가 어머냐 그 며느리 싸면서 사는데 어쩌겠냐 그냥. 야 우리나라 그 법 그 문화 어른을 이렇게 존경하고 어른을 이렇게 어른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법이고 뭐라고 안 입고만 나쁘지도 하다가 저 어른만 나타나면 야 뭐 나머지 나쁘지 뭐 하려다가 다 애들이 막 동네 아무개한테 할아버지한테 잃는다면 벌벌 떨고 애들이.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 문화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종자를 없이냐 없일 수 없는 나라. 이 씨를 말려야 말릴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늘은 우러러보고 너는 하늘이 안 그렸냐. 하늘한테 벌 받는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었어요. 그러면 지구가 끝나. 우리가 있어야 세계 동서남북 우리의 핵이 만들려고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보고 배우고 우리를 보고 나라가 평화되고 그 나라가
살아가는 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범을 보여서 인간의 사는 가치의 가치가 주여서 무엇이라는 것을 인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길제비가 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어리다. 나는 지극히 적은 스파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폭발할 그 유력의 힘은 우리 국민에게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스파크가 하나가 나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규부라는 사람이 이 땅에 가장 쓸모없는 짓거리기 가장 스파크 그 일로 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니다.